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이청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한평 대동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한평군 대동면 금곡리 금정마을 상옥 금곡 2구 마을 해간 부근에 있는 그러한 토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보시는 옥동에서 장동으로 가는 고막천로 도로변 우측에 있는 금곡마을 정자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고막천로 도로에서 약 20여 미터 위치에 있는 그러한 주택단지 앞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치락지구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기에 이곳에 여러분께서는 멋진 전원주택이나 또는 농촌 체류형 쉼터용 그러한 농막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지로서 최적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하절기에 농작물이 식재된 모습이 되겠고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지금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곡마을, 지금 고막천로 도로변에 깜박거리는 위치에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옥동에서 장동으로 가는 고막천로 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문평 톨게이트에서 양산마을을 경유하여 송산교를 지나 금곡 2교로나 또 강목 간의 도로에서 고막원천 석교를 지금 우회전 진입 복천리 쪽으로 진행 금곡마을 정자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마을 공동 주차장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지금 마을 정자의 그러한 풍광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본 토지로 들어가는 정자 앞쪽에 그러한 입구 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동절기 때 파종하는 비닐이 덮여져 있는 그러한 타원형 부분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환경은 하절기 때 지금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지금 밭작물이 식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 총 면적으로는 135평, 지목은 전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고막천 길에서 접해져 있는 마을 앞에 정자에 바로 근접해 있는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행위 건축 시에는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지만은 군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용도 지역으로는 농가주택을 건축하실 분, 기타 농촌 체류형 쉼터, 개설 등 최적의 그런 부동산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문평 소재지 톨게이트에서 양산마을을 경유하여서 고막천의 송산교를 건너 금곡 2구를 지나 5분여 거리에 있으며 고박원 전 석교에서 약 10여 분의 거리에 금곡 2구 마을 정자 앞쪽에 있는 그런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후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한평 대동에 있으며 금곡리에 금곡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토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축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